짧게 푸싱 하고 잡고 여기도 하나 둘 여기만 일단 여기만 네 하나 둘 셋 자 첫 발은 앞쪽으로 갔다가 잡고 잡을 때 얘 오른발 뒤에 있어야 바로 점프가 가능해 네 흥미 잘 보이네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따당 그렇죠 하나 둘 잡고 그렇죠 하나 둘 잡고 라켓 바로 들어야 돼 하나 둘 땅 그렇죠 걸고 두 번째 공 잡고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더 나가야 돼 그렇죠.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시작 하나 둘 잡고 확실히 앞에 뒤에 구분 져줘야 돼 그렇죠 뒤에 공도 앞으로 점프하잖아요 지금 확실히 푸싱 라운드 조절해야죠 첫 건은 앞으로 가고 두 번째 건 여기서 잡아야 하는데 둘 다 이렇게 가잖아요 구분 져야죠 준비 처음에 푸싱 걸고 두 번째 라켓 들어야지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점프하고 또 앞으로 푸싱 들어오고 두 번째 건은 뒤로 점프 뛰어줘 사실 이렇게 가야죠 발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똑같아요 다 이거였나? 다 푸싱인지 라운드인지 모르겠어 하나 둘 잡고 하나 둘 하나 더 들어야죠 치고 바로 앞에 하나 보고 땅 하나 보고 잡고 하나 보고 잡고 하나 보고 잡고 하나 보고 잡고 하나 보고 여기 있잖아 지금 하고 얘가 여기 있으면 또 들어서 치잖아 그게 아니야 하나 둘 네, 자세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앞 뒷스윙이 나오지 백만 이건 더 짧게 스윙해야 돼요 걸고 내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스윙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걸고 나서 머리 위로 올려야 돼 그리고 스윙 돌아오고 이 백 걸고 나 이거 봐 이게 뭐야 오른발 튕겨서 양발 준비 나 그렇죠 근데 이거 봐 제가 여기 있으라 했어요 여기 있으라 했어요 삼각 얘가 여기 있으면 또 이게 뒤로 빼잖아요 나 둘 잡을 수 있게 바로 그렇죠 준비 나 둘 셋 나이스 걸고 바로 잡고 따당 스윙 따당 스윙 그렇죠 하나 둘 스윙 그렇죠 푸싱에서 욕심내는 게 아니라 밀어주고 여기서 끝내주고 하나 둘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점이 하고 오른발 위치가 여기 가운데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있는 라운드 점프 못해요